전화 가정 방문. 요거는 어떤 포인트냐면 사안이 없을 때한 번쯤은 통화하자. 그러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다음 학부모 총회에 가는 건 학부모 총회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는 제일 중요하다. 1년 학부모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시고. 다음 유사시 학부모와 어떤 방식으로 비상 연락을 취했을 것인가? 네. 요거는 초등 선생님께서 네, 여기 초등 생활지도 부장을 오래 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댓글로 주셨어요. 교실 직통번호를 수시로 안내하셔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의 무한 책임을 담임에게 지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 나면 담임이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근데 유사시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부모에게 연락이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 전화번호가 충분히 그 담임에게, 요즘은 또 이렇게 그 상식을 벗어나는 학부모님이 많이 계셔서 전화번호 공개하지 않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 비상연락망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거 고객의 포인트가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배려 없이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부모,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여섯 글자. 아니 우리가 힘이 쫙 빠져. 아니 내가 여태까지 2시간 얘기했는데 뭐뭐뭐뭐뭐뭐 여섯 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조금 아까 안 받으면 된다 누가 말씀하셨어. 너무 재밌었어.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으세요.